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곳을 갖고 왔습니다. 키즈노스와 서브웨이. 제가 샌드위치를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햄버거보다 더 좋아하는 것보다는 더 자주 먹어요. 샌드위치는 낮에도 좀 많이 시켜 먹는 편이어가지고.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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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렇게 벌어졌대? 이 아이가 좀 벌어지고 있었네요.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아니,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매운 것만 많이 먹었더라고요. 아주 그냥 며칠 영상을 보는데 다 썸네일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느끼한 걸 먹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느끼한 뭔가 쉬어가는 타임으로 샌드위치 준비했습니다. 앞머리가 올라갔네요. 자르진 않았어요. 키즈노스는 여기 이름이 써있어서 뚜껑을 안 열어놓고 있었어요.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그대로 오면 되니까 요두 가지가 리코타 베리 아보카도 그리고 요두 개가 허니 머스타드 치킨 그리고 요두 개가 치킨 까르보나라 요두 개가 제스티 스테이크 그죠? 그리고 요두 개가 트레미셔널 아무튼 이 세트가 팔더라고요. 세트를 시켰어요. 이게 커팅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피클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스프를 3개 시켰는데 여기 2개. 이걸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웨이는, 쉬림프 클럽.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힘들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키즈노 샌드위치에 고수를 추가해야 맛있어. 고수가 있어요? 왜나못 봤지? 응? 키즈노스에 고수 추가가 있다고요? 어머, 어머. 전 아까 메뉴를 쭉 보는데 못 봤어요. 이럴 수가. 고수 완전 좋아하는데. 샌드위치 집입니다. 저도 오늘 서브웨이 샀어요. 오늘 후레시하네요. 네, 오늘 좀 약간 후레시한 걸로. 아보카도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 조개 스프부터 먹을게요. 이게 또 맛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 조개 스프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우, 짭짤하네. 코스트코 조개 되게 좋아했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맨 앞에 있는 거부터. 일단 빵은 다 화이트로 시켰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거 좋아해가지고. 요게 그래요. 아니, 리코타 베이지 아보카도 트레미네션. 한번 모르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킨이 들어있네요. 언니 오늘 방송이 좀 버벅거려요. 유튜브 또 무슨 문제 있나? 아,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새벽에 자꾸 안 올라가요. 미치겠네. 응? 언니 요즘 준호님 때문에 서브웨이가 장난이 아니야. 아, 광고 모델 하시는구나. 서브웨이. 몰랐냐? 근데 여기 치킨 안에 들은 치킨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맛있다. 키즈노스는 간만에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유퀴즈 언제 방송하나요? 요번 주 수요일날. 수요일날 방송입니다, 님들아. 요번 주 그래서 수요일날은 방송이 딱 10시가 시작이 아니라 유퀴즈 끝나자마자 시작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무슨 일이셨을까, 또? 약간 소스가 약간 겨자 맛 나는 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유퀴즈 시작. 퀴즈에서 합정에서 시키셨나요? 아니요, 이거 가재울이었던 것 같은데? 가재울전.
이제 기대돼요. 저도 기대돼요. 편집이 어떻게 됐을런가. 이거는 할라피뇨랑 피클이 있습니다. 맞아요. 내일 키님이 또 오십니다. 이 정도면 뭐 고정이라 할수 있죠. 아, 그게 아니라 우리 킨님께서 에스쁘아 모델이세요. 에스쁘아 그 화장품.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킨님이 정말 광고를 물어다 주신 거지.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 에스쁘아에서 저희 그 합방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의뢰해 주신 거예요. 같이 합방하면서 또 해보는 거 어떠냐. 킨님이 또 은혜롭게 또 광고를 물어다 주셨습니다. 정도면 지금 나중에 선물 하나 사드려야지. 저도 오늘 후레쉬하게 샐러드 알바했어요. 아하? 알바 샐러드? 아, 내일 먹방은 키님이랑 뭐 드시나요? 내일 회 종류를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회는 살안 찌니까. 키님이랑 케미가 범상치 않았죠? 내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흘러내리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먹을게요. 시림프가 아주 그냥 해볼래 하고 다 나왔네 이거.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 얘. 살 빠진 것 같아요. 반팔 입고 그거서 그래요. 검은색 옷 입어서 그래요. 어제보다 조금 짜 있는 걸요? 어제보다 오늘 살짝 재보니까 조금 짜있던걸? 근데 확실히 서브웨이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소스가 강력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키즈노스는 조금 더 건강한 느낌이에요. 채소가 좀더 많이 느껴지는 느낌? 여기는 소스를 완전 듬뿍듬뿍 뿌려주는 스타일 같으세요. 근데 이것도 뭐 가게마다 좀 다르겠죠? 안 흘리고 잘 드시네요. 오늘 조금 힘들었습니다. 언니 취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진짜 둘다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빵 때문에, 진짜. 저 플랫브레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플랫브레드 진짜 빵이 너무 쫄깃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키즈너스도 진짜 좋아요. 아, 저희 동네는 키즈노스 야채가 조금이에요. 이게 진짜 좀 가게마다 또 하시는 분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서브웨이 한 곳에만 시켜요. 다른 데 시키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에스쁘아 뭐 드시면서 광고하시나요? 일단은 1분은 먹지 않고 이제 그 메이크업 해주기만 할 거예요, 서로. 그걸 하고 그 메이크업을 다 받고 좀 치우고
입으로 할 겁니다. 회. 회 먹으면서 지성력도 좀 보고. 님들은 어때요? 님들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서로 해준다고요? 네, 서로. 그래, 둘 다 아마 센 걸로 올 거예요. 벌칙인가요? 광고 맞는 거죠? 그럼 내일 서로 센 걸로 나타날 거예요.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 뭐 키님은 워낙에 뭐 생활도 괜찮으신데 아 그렇구만. 생각보다 퀴즈너스를 못 드셔보신 분들이 많네. 매장이 많이 없는가? 언니 뷰티 방송하면 개그 프로 되던데. 내일은 웃으시면 안 돼요. 광고란 말이에요. 내일은 웃으시면 안 돼. 아, 조개 스프가 아주 자극적이네요. 키즈너스는 매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드셔보셨다. 요게 르 트레이셔널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려야겠네.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구나. 신기했어. 리코타 치즈 들어있다. 너무 좋아. 요거다. 리코타 치즈 들어있어요. 이 그거네. 리코타 베리 아보카도네. 오. 부드러워. 빵이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빵이 쫄깃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샌드위치에 리코타 치즈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까만 건 올리브요. 언니 천천히 드세요. 네. 프랭크 버거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프랭크 버거?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요, 저 많이 흘려요. 한님 방송 1주차입니다. 정중행하고 있어요. 그 너무 첫 방송까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 영상이 웬만하면 진짜 한 2시간, 막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넘는 게 초반에 많아가지고 정중행이 좀 힘들긴 하실 거예요, 그죠? 오늘 더 이뻐 보인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뭐, 돈 빌려드려요? 전 그래도
돈은 못 빌어드려요. 응? 알죠? 조개 스프 위에 크루통인가요? 네, 이거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얘기 안 해드리고 있었는데 크루통 맞아, 크루통이었다. 유퀴즈 출연 소감이요? 내일. 아니 내일 아니구나. 내일 모레. 수요일날 유퀴즈 방송에 나온 다음에 할게요. 요게 시림프 클럽 아닌가?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오케이. 어머, 빠진다, 빠진다. 이거 도구다. 아보카도 쏙쏙 도구인데, 이거? 이건가 보다. 이게 이게 클럽이네, 클럽. 오케이. 맞아요. 버샤시는 조명빨입니다. 클럽은 베이컨의 주장, 터키는 한 장. 리코타는 실패할 수가 없죠. 치즈 중에서 샐러드로 집어넣어서 먹는 건 진짜 전 리코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니, 얼굴살이 쏙 빠지셨어요. 젖살이 빠졌어요. 42살에 젖살이 빠졌습니다. 6년 전 모습이 나오겠어요. 6년 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15kg 더 빼야 돼요. 15kg예요, 15kg. 아직 멀었어. 근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못 돌아갈 것 같고, 지금이 이제 8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한 4, 5kg 뺐죠? 84 됐으니까, 요번 여름까지 목표가 75입니다, 75. 근데 저 먹방 처음 시작했을 때는 68kg였어요, 68kg. 아니, 옛날에 여기 채굴에 물도 받아 먹었다니까. 전 요번 여름 목표가 49예요. 40kg대. 와, 연예인 아니에요? 키는 174.8입니다. 맞아. 새골옹달샘이었지. 물 들어오고 그랬었지. 언니, 샌드위치는 간식이죠? 밥은 아까 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 일식하는 여자예요.
62kg 이상 이하면은 겸상을 안 한다. 맨님도 같이 운동하시나요? 네. 내일도 이제 PT에 가죠. 그래서 이제 PT 선생님한테 조금 바꾸려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등 피는 거라든가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목표가 체중 감량이 목표가 아니었고 체력 증진을 목표였어요. 근데 내일은 말씀드려서 유산소로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려고요. 여름 때까지 저 마이너스 10kg 해달라고. 언니 저 키가 0.2 줄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준다 그랬었어요. 아유 오늘도 코로나 확진되셨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언니 오늘 유튜브 그지 같아요. 아 오늘 또 영상 또 안 올라가겠네. 아니 요즘에 방송 끝나고 업로드를 눌러놓잖아요? 1시 반 2시가 돼도 올라가질 않아요? 아 그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차라리 다 올라가면 올리기 눌러놓고 다른 취소 이렇게 막 청소하고 뭐 하면 되는데 올라가질 않으니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계속 만져있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래서 요즘에 스트레스 받네요. 뭐죠? 이거 치킨 아르보나라 치킨인가 보다. 오케이. 호잇. 내게 자주 걸려요 요즘에. 어 왜 이러실까 유튜브.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요. 와 여기는 치킨이 굉장히 짭짤한 편이네요. 간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편인 것 같아요. 퀴즈노스는 소스 골라서 시키셨나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세트로 있더라고요. 혜니는 유전적으로 키가 크신가요? 네 키가 옛날부터 컸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조금 크신 편이셔가지고 두 분 다 거의 키가 똑같거든요. 160 한 후반대 되실 거예요. 한 167, 8? 오! 언니 광고한 GS 소금빵 오늘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었는데 되게 존맛이었어. 그렇죠? 소금빵은 그냥도 맛있지만 무조건 전자레인지 10초에서 20초 사이. 진짜 너무 등도 유전인가요? 아시면서 물어보시네. 유전 맞습니다. 우리 아빠랑 오빠랑 저랑 이렇게 서 있으면 등이 똑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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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세 명이서 우리 오빠도 약간 이렇거든요. 우리 엄마도 168인데 제가 177 정도 돼요. 와, 그런데 유전이 좀 있긴 있지, 치키가. 아, 렌즈 물어보셨는데, 위에가. 렌즈는 햇님과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어도 같이 묻어달라고 하십니다. 이건 한 몸이에요. 뗄 수 없어요. 이건 잘 때, 잘 때만 뺄 수 있는 거야.
퍼스널 컬러 진단으로 색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남아있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화장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쓰고, 다 쓰고 나중에 바꾸게 될 때, 혹시라도 이제 색조나 이런 립스틱 다시 사게 될 때, 그때 이제 좀 맞춰서 한번 사볼게요. 라식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식이 지금은 제가 안 될걸요? 노화가 와가지고 안 될걸요? 근데 생눈이 있긴 있어요. 방송 첫 방송 이제 초반 보시면 그때는 컬러 렌즈 안 꼈을 때죠. 그냥 투명 렌즈 꼈을 때지. 그때 그럼 40대인데 왜 노화가? 눈 노화는 25살부터 온다 그랬었어요. 아, 맞아요. 라식은 40세 이후로는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뭐 딱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약간 매콤한 건가? 허니 머스타드 소스. 허니 머스타드 치킨인가? 어, 치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종이는 대고 요렇게. 머스타드 소스다. 허니 머스타드 치킨. 아닌데? 이거 그거 스테이크다. 아, 죄송해요. 제트치 스테이크다. 근데 소스가 치즈 플러스 약간 허니 머스타드 소스 느낌이 나요. 약간 매콤도 하고. 빵이 쫄깃해 보입니다. 근데 빵이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먹어야겠다. 나돈이 사이판 가셨던데 연락하셨나요? 아주 그냥 우리 단체방 그 햇돌이랑 빵을 매일 바다 사진하고 이런 걸 올리는데 부러워 죽겠어. 아주 보고 있으면 막 바다가 막 아휴. 완전 부러워. 어머? 언니 차 중에 포르쉐 마칸 맞나요? 근데 포르쉐는 아는데 마칸은 뭐예요? 이름인가? 야, 근데 포르쉐? 예! 꿈의 차였는데. 인생 꿈의 차, 포르쉐. 포르쉐는 아직 아닙니다. 볼보. 근데 볼보가 진짜 좋아요. 아, 후식 질문이 100번째예요? 오늘 후식은 양치질. 그냥 양쪽에 약간 양치질 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육개장으로. 언니 서브웨이 야채는 다 넣으신 건가요? 그거 뭐시냐? 이거 할라피뇨만 뺐습니다. 가끔씩 할라피뇨 오는 게 너무 매워가지고. 볼보 1년 되게. 저는 볼보가 완전 뜨기 전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인가? 5개월인가? 부지로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예약하고 난 다음에 완전 뜬 거예요. 뭐라 해야 되나? 뭐 어떤 사고가 났는데 막 하여튼간 뭐 굉장히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년이 되더라고요. 1년.
1년 후에 받을 수 있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린 예약을 먼저 했었지. 테슬라 타시나요? 아니, 볼보 탄다니까요? 볼보! 주식으로 치면 대박 치신 건데요? 미안해, 주식은 많이 까먹었어. 너무 아픈데요, 근데. 얘기하면 하지 말랬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언니 저 심각하게 공부하기가 싫어요. 어쩌죠? 좀 바람을 좀 쐬시는 게, 하루 정도는 날 잡고 야외 한번 나갔다 오세요. 머리 식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코로나 전에 산 거예요. 그거. 근데 차가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며칠 후에 바로 터졌어요. 1월달에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전 1월달에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 차를 조금 좀 원래는 좀 소형차 타다가 차를 뽑은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차가 나오면 이제 전국 좀 돌아다니면서 먹방을 찍어보자. 전국으로 돌아다니려면 그래도 SUV가 편하겠지? 좀 커야겠지? 라고 생각해서 좀 괜찮은 차를 큰맘 먹고 한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냥 코로나가 딱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동네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볼보가 몇 년 동안은 도로를 타본 적이 별로 없지. 요 채소 되게 많이 들어있죠? 트레디셔널. 저희 가족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드시냐고 너무 신기하세요. 동그란 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맞다, 채소. 스프는 맛있나요? 짜지 않나요? 좀 짭짤해요. 딱 먹었을 때는 솔직히 짭짤하네요. 그렇다고 거기보단 덜 짜요. 그래도 코스트코. 코스트코에서 혹시 조개 수프 드셔보셨어요? 요즘에도 파 요즘에 안 팔죠. 거기 메뉴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거긴 진짜 자극적이잖아요. 진짜 짜잖아요. 음료는 제로 콜라인가요? 네. 운전면허서를 풀어주세요. 운전면허요? 한번 떨어졌었죠. 시드너스는 터키 스위스 렌치가 짱이에요. 정말. 다음에 따로 시켜 먹어야지. 저 생각보다 시드너스 항상 이거를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커팅됐던 거. 최근에 청담동 가신 적 있으신가요? 청담동 간 적이 있나? 주선은 식당에 걸으러 갔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그냥 대부분 주선 식당이 강남 아니면 연남동 아니면 약간 성수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강남이 제일 많긴 해요. 보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갤러리아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청담이에요? 아 거기 청담이에요? 갤러리가 있는 데가?
그게 한 2, 3주 전에 그 탱구님 오셨을 때 그날 갔었지. 강아지 옷 사러. 갤러리가 성남에 강남. 죄송해요. 저 동네를 잘 몰라가지고. 압구정이라는데? 제가 강남 쪽 솔직히 잘안 가요. 거기는 그냥 뭐 촬영할 때나 이렇게 뭐그 회사 CJ가 그쪽에 아니다 지금 아니구나. 하여튼 무슨 촬영 그 스튜디오 같은 데 찾아가는 건 항상 강남에 있더라고 거기를. 지방로는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가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강서 쪽에 사는데 강남 진짜 안 가게 돼요.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홍대나 연남이나 이런 맛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안 넘어가게 돼요. 너무 멀어. 강남은 진짜 백화점 갈때 이런 때 아니면 진짜 안 가는 것 같은데. 언니 식당 웨이팅도 하시나요? 제가 원래 웨이팅 진짜 싫어했거든요? 진짜 저줄안 서요. 웬만하면 진짜 안 서요. 진짜 무슨 다른 지역을 가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건 꼭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거는 가끔 쓰긴 하지만 진짜 웨이팅 안 하거든요? 근데 줄 서는 식당은 이러니까 일단 서서 먹긴 하는데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정도로 맛있고 하면은 줄 서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엔 다 키오스인가 뭔가 이거 눌러놓고 어디 잠깐 가 있으면 되니까. 옛날에 저의 줄 서는 느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 알죠? 그냥 무조건 어디 안 가고 그냥 꼭 여기서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싫은데 키오스크? 근데 요즘은 뭐 번호 눌러놓고 어디 갔다 오면 되니까 이제 하나씩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키오스가 뭐지? 테이블인 같아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건전 너무 힘들어요. 스프 하나 마저 부을게요. 스프가 꽤 양이 괜찮네요. 생각보다. 낚시 의자 하나 챙겨놓고 주구장창 기다리는. 근데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다면요? 솔직히 메뉴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으면 쓰겠죠. 너무나 간절하면. 치즈노스도 빵 종류가 많나요? 여기도 빵 종류가 한 4가지, 5가지 됐던 것 같아요. 대한 유퀴즈 언니 부부만 볼 거예요. 내일모레 그 윤여정 선생님도 나오고 홍진아 씨도 나옵니다. 꼭다 보세요. 보고 바로 방송 시작할게요. 요즘 먹방 물어보겠어요. 노트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익산의 돼지꼬리찜 빨갛던 거. 그리고 잠실에 있었던 들깨 간장국수? 저 그거 7그릇 먹었어요. 7그릇.
나 진짜 그거 한 장 사서 먹었네. 진짜 홍진정님이라고 그랬더라? 홍진 언니라고 그런 거였어? 직접 가서 드신 적도 있나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우리 할매 떡볶이 정도? 예전에 인천에 곱창을 어디서 먹으러 갔었는데요, 먹고. 그럼 수요일에 방송 시작하려면 음식 미리 정해서 중간에 주문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 시키실 건가요? 저도 같이 시키려고요. 저 김치볶음밥 해서 먹을 생각인데 어때요? 깍두기 말고요. 일반 김치. 김치볶음밥, 그런 김치로 볶음밥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김볶밥. 그래 놓고 다른 거 드실 거잖아요. 조금 눈치는 있네. 눈치는 인내감이 빠르네. 치즈 넣어서 피어꽃 해주세요. 피어꽃이 뭐였지? 이제 강식당에 나왔던 그건가? 괜찮겠다. 강식당에 나왔던 그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게 해서 먹었었는데. 언니 김볶밥 만들 때 설탕 넣으시나요? 넣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굉장히 신김치로 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쉬워서 저기 설탕 좀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빵이 깨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긴 하네요. 빵이 대체적으로 좀 고소한 편이네. 샌드위치 소가 같이 먹어도. 누나 사랑해요. 빵이 질기는 않아요.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쌀쌀 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니 요즘에 보시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사내 맞섬?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고요. 좀 중간부터 보고 있거든요. 오늘인가? 오늘 뭐 본다던데, 막 미애 본다던데요? 미애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계속 틀어놔요. 봤던 거를 또 보고. 난 미애가 저렇게 멜로를 보는 걸 처음 봐요. 너무 유치하고 재밌대요. 너무 뭔가 작품을 유치하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칭찬으로서 정말 유치하고 재밌대요. 그래서 너무 계속 보게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V가 하나 있어가지고 틀어놓으면 보긴 하거든요. 김세정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더만요. 너무 이쁘시고. 손해진 판은 다 봤습니다. 그죠? 웹툰 기반이죠? 웹툰으로 나온 드라마는
조금 대사가 조금씩 오글거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와, 이거를 명호전에도 뭘 봤는데, 와, 이거를 그냥 그 글씨로만 봤을 때는, 타이핑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 그걸 사람 입으로 듣자니, 와우.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 맛에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르오르지만 잘생겨서 봐요. 저 죽은 뭔가요? 스프입니다. 너구리 혜니님한테 안 혼나시나요? 응? 제가 너구리님을 혼낼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드리지. 저분은 저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너구리님이 저를 까면 깔수록 재밌습니다. 많이 까라고 했어요. 빵에 딱딱해 보여. 아구지 아프실 때. 그러니까 지금 저 여기 그만 일로만 씹는 거 보이시나요? 약간 이쪽을 좀 쉬워주고 있거든요. 어제 조금 으쓱 해가지고 그랬더니 크게 크게 못 먹고 있어요. 어? 우리 안 보이네. 썹도그 가시죠. 핫도그 들어있는 썹도그, 소세지가 들어있는 아보카도 썹도그. 이름이 썹도그가 뭔가? 우와! 소스가 너무 많이 마르는 거 아니에요? 셔! 소스가 케첩이랑 겨자 소스 너무 많다. 와,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너무 너무 간격하다 맛이. 좋아. 어서 있어서 케첩! 와, 소스! 와, 진짜. 케첩하고 아주 엄청나네요, 소스가 여기. 아, 스프랑 먹어야겠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서브에는 소스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 퀴즈노스는 소스를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소스가 조금 별로 거의 안 느껴지는 느낌이 들고 여기는 소스만 많으면서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반반이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전바점이긴 하죠. 언니 그때 사진 찍은 거 너무 궁금해요. 사진요? 뭘 찍었지? 아, 저 개인적으로 찍은 거 아직 못 찍고 있어. 아, 매워.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구나. 그때 제 카메라에 들어있는 거 그게 아직 다 안 찍어. 36장짜리인데 다 안 찍어가지고 필 협상을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찍어가지고 얼른 현상할게요.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사진 찍을 일이 없어. 아니님, 새도시락 보드게임 편에서 소원권 아직 안 쓰신 거 아시나요? 새도시락에서 보드게임을 했어요? 언제요? 보드게임? 와, 할라피뇨 진짜 매운 거 들였었다. 와, 미쳤다. 와. 얼굴 빼주시는 거. 아, 고수도. 아, 고수도. 어쩐지. 제가 보드게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하트, 하트. 그래요? 소원은 원래 굉장히 치욕적인 거여서 지켜야 되는 건데. 굉장히 평생 기억에 남는 거. 내 필링 카메라로 찍어야지. 와, 이거, 이거랑 이거랑 잘 맞네요. 아, 매운 거. 맞박 때리기요? 아우, 그거는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미애가 갑자기 궁금하다 맞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때려달라 그래서 때렸는데 눈물이 찔끔 나던데, 미애. 괜찮아, 괜찮아. 서브웨이 빵은 플랫브레드입니다. 굉장히 쫄깃해요. 전장 안 당하셨네요. 근데 지금 먹고 싶다 그랬어요. 궁금한 것도 많다요. 맨님 뵌 적은 없지만 예쁘시네요. 무슨 소리야? 뵌 적은 없지만. 맨님 오늘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어? 무슨 말을 하셨을까? 궁금하네. 와, 근데 여기 아보카도 들어있거든요? 소스가 너무 많이 강해서 아보카도 맛이 1도 안 나요. 원래도 안 나지만 잘. 매님의 인생 조언. 주식보다는 예금이다. 궁금한 건 참아라. 아. 궁금한 건 참아라. 아. 언니의 전환근님은 뇌까지 아플 듯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세게 할. 궁금하면 다음에 팬미팅 같은 거 우리 했을 때, 할 때, 정모할 때. 응? 없어요? 악수 대신 한 번씩 맞고 가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응? 둘이 저기 얼마나 세게 사람들이 저럴까? 찾아가는 서비스로? 거부할 거예요? 궁금한 건 참아라. 이벤트가 새로 와. 맛빡 드리게. 각서! 그치, 고소하지 않기로 각서하기. 일단 고소하지 않기로 각서 쓰고 하는 거지.
팬들을 돌아서면 무서워, 언니. 허브웨이는 알바생 능력에 따라 샌드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싸드시는 분이 좀 다르니까. 언니 천천히 드세요. 저 지금 굉장히 천천히 먹고 있는 중이긴 해요. 왜냐면 거의 한쪽을 씹고 있어가지고. 에휴, 근데 제가 어떻게 설마 우리 팬들을 때리겠습니까? 괜찮다. 입장할 때 번호표 나눠주고 추첨으로 한 명만? 하긴 나도 맞기 싫은데. 중간중간 조개가 씹히네요. 쫄깃쫄깃한 게. 조개겠죠, 이거? 개쫄린다. 공포의 팬미팅. 제발 걸리지 마라. 벌칙. 언니를 만나서 웃는 게 아니라 맞아서 울게 생겼군요. 근데 이거 장난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언니 여기 채소를 정말 아끼... 여기도 채소를 진짜 안 아끼시네. 근데 제가 이거를 못해요. 딱밤이 안 돼요. 이걸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아프게 이걸 제가 때려서 아프다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미애 안 궁금하니? 이거 왜 안 되는가 모르겠네. 이거 저 소스가 좀 모질라 보여, 그냥 좀. 응? 참아야지. 그렇지, 궁금한 건 참아야 돼. 우와, 팬 미팅이래. 우와, 천재 아니야? 메뉴 확실하게 하시네요. 빵가루가 어우 장난 아니네. 아니 인맹학 나온 거 봤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개 스프는 무슨 맛인가요? 조개 스프 맛인데? 조개 맛. 근데 감자가 조금 썰어져 있고요. 조개의 맛이 살짝 납니다. 진짜 딱 조개의 맛인데. 조개 맛. 요 부분 빵은 안 먹을게요. 아, 비리진 않아요. 봉골레 크림 맛. 어머, 천재다. 무엇을 비교해서 말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크림 파스타인데 거기에 조개가 많이 들어간 맛이네. 맞네. 딱 그거네. 저랑 나이 차이 10살 차이이신데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럼 뭐라고 부르시게요? 이모라고 부르실까요? 언니라 불러! 언니라고 부르세요.
많이 딱딱한 부분 살짝. 너무 화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검은색 옷에 검은 머리에서 검은색 옷에 검은 머리 해가지고 유단이 좀 하얘 보이긴 하네요 오늘. 눈을 그리 뜨시면 좋아요. 여기 까르보 나왔나? 치킨 까르보나라. 저는 리코타 베리 아보카도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 저 밥풀 끝났습니다. 오 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좀 음식 좀 드시겠네요.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밥풀 끝나고 아니 밥풀 하면은 평균적으로 몇 킬로가 빠지고 또 이제 끝나면 몇 킬로가 쪄요?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네 제로콜라입니다. 바푸는 거요? 저는 20kg 빼야 된대요. 아니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지님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사람이 다른 거에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 살진 않지만 저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 말 알죠? 막 어디죠? 막 저 위층 막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집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진 않을 거지만 누구누구 집이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맞네. 궁금한 건 참아야지. 그렇습니다. 저도 참을게요. 왜? 언니 설마 다이어트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일 1식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촬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식을 못해. 근데 일식만큼만 먹어요 거의. 왜냐면 주선우 식당은 많이 먹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더라고. 정말 한 두 끼를 먹지만 거의 먹방에서 먹는 것보다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놀토는 계속 음식이 앞에 있어가지고 계속 먹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주선우 식당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못 먹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먹는 동안에 두 사람의 멘트를 다 쳐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쳐야 돼.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주선우 식당 진짜 먹는 게 주가 아니고 먹고 맛 표현하고 막 어떻게 막 재밌게 하고 막 이런 게 좀 주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먹더라고요. 주말에도 하루는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한 끼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요일 날은 방송하는 날 이틀 먹, 두 번 먹긴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일일 쉬고 거의 5일 정도 하는 거죠, 그래도. 4, 5일.
드시면서 눈은 멘트가 드릉드릉해요. 제가 원래 살 빠지면 여기가 좀 빠져요. 여기서 여기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근데 원래 나이대도 별로 좀 다르더라고 나도. 아. 가운데 대패 삼겹살인가요? 스테이크입니다. 제스티 스테이크. 언니 방송 여러 군데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햇살일 때문에 한다 진짜. 호이. 솔직히 놀토도 제가 방송 원래 진짜 안 하려다가 놀토 시작했던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놀토가 또 이렇게 길을지 모르고. 우리 햇살이가 내가 방송에 TV에 나오면은 되게 좋아하겠지? 약간 막 그런 거로 시작했었는데. 돈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오히려 그냥 방송 하루 하는 게 더 나아요. 맞아요. 놀토 처음에 언니 나오신다고 해서 봤었어요. 아니요, 별로예요. 나만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알지. 내 언니였는데. 내 여전히 네 언니예요. 마이너. 이 올그거림은 뭐죠? 내가 진짜 햇살이 들었다 말잖아 진짜 이런 올그거림 멘트. 왜냐면 이런 멘트는 얼굴을 지금 안 보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을 타면은 맞아 죽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감성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방송을 못 봐요. 아우 못 보겠대요. 오늘따라 신는 소리가 아삭아삭. 원래 채소 신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의 비즈니스는 참 보기 힘들죠. 방금 저거랑 마차에 설명해주세요. 좀 이거는 전형적인 딱 샌드위치 맛이 그런 것 같아요. 햄 샌드위치. 딱 그런 느낌이고, 이전에 먹었던 거는 소세지가 들어있어서 핫도그 먹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 빵만 다른 핫도그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붐씨한테 빨리 넘어가라고 하는 거 너무 웃겨요. 그게 요즘에 맛들려가지고 붐님이 먼저 이렇게 하랄 때도 있어. 나한테 하라고. 너무 먹고 싶어 눈물 날것 같아요.
다이어트 중이신가? 줄서, V라인 되셨어요. 아까 줄서는 식당에 봤던 얼굴이 완전 다르네요. 왜냐면 지금 카메라는 저보다 많이 위에 있거든요. 내를 꽂아가지고. 근데 거기는 오히려 약간 밑으로 들잖아요. 턱 보이는 거. 밑에. 그래서 사실 이 V 라인이 실제 그 V 라인이 아닙니다. 파주 놀거리나 맛집 추천해주세요. 파주 출렁다리 가보셨어요? 전 출렁다리 굉장히 괜찮던데. 근데 뭐 이렇게 뭐라나 좀 익사이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출렁다리 걷고 날씨 좋잖아요. 요즘에 많이 춥지도 않고. 아, 그 햇도시락 보시면, 아이고, 파주 여행기 있거든요? 그거?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카페도 되게 좋은 거 있고. 거기 한번 보시면. 파주엔 서브웨이가 없어요. 아하. 좀, 매장이 너무 서울에만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네, 요거가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였던 것 같아요. 아보카도가 딱 들어있네요. 언니 오늘 풀 드시네요. 살 빠지겠다. 메인이 육개장 드시면 안 돼요? 언니 기준으로 연남동 최고의 맛집은 어딘가요? 와, 어렵다. 연남동 최고의 맛집. 근데 제가 다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 요즘에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연남동에서 그 촬영을 했는데, 와, 못 봤던, 연남동 요즘 못 갔잖아요, 많이. 못 보던 가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연남동에서 놀고, 연남동에 막 간이 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저를 모르겠어.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일시정지. 네, 입가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근데 오늘 빵 먹었는데 어떻게 1시간 14분이 걸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진짜 천천히 먹었나 보다. 호이. 언니 녹화요. 녹화 눌렀습니다.
육개장 간만에 먹는 것 같네. 아니 아까 줄서는 식당 보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짜장면 뭘까 말 생각하다가 그 집 너무 맛있더라. 진짜 나 또 갈 거야 거기. 육개장은 산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물놀이하고 앞으로 솔직히 후식으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컵라면 중에서는 육개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뜨거워요. 불어 먹어야 돼요. 죽어 죽어. 오뚜기 육개장도 맛있어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직. 먹어봐야겠네. 여기에다 이제 콜라 한 모금. 와! 제일 행복. 라면 먹고 콜라 먹기.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거 먹기. 제일 행복. 포켓몬 관심 없으십니다. 제가 그 포켓몬을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대가 있잖아요. 저는 포켓몬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추억이 없어서 그런가? 그거를 모으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네, 저는 국진이빵. 국진이빵 시대. 애초에 티는 음료수였을걸. 맞아요. 탄산 음료수였던 것 같아요. 일단 뿌니까 일단 먹고. 저는 근데 핑클빵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핑클빵을 못 먹어봤어. 요즘에는 BTS빵 이런 거 없어요? 왠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방탄은 커피 본 것 같아. 맞아, 봤어. 자일리터. 그 뭐 마법소녀인가 뭐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마법소녀 리나? 갈색머리 쫌맨머리 있었는데? 마법소녀 뭐 있었는데? 리나 맞죠? 네티인가? 네티는 뭐 타먹는 거 아닌가? 아, 네티였어요? 리나는 뭐지? 리나 셰프님 생각나네? 리나는 누구였지? 저는 그거였어요. 슬레이어스 진짜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슬레이어스 슬레이어스 저는 그거는 그 마법 주문을 막 써서 외우기도 했었어요. 아, 다시 보고 싶네. 아, 마법소녀 오렌지 카라멜. 아, 그거 제티구나. 타먹는 거는. 아, 내 팀인 줄 알았네. 아, 코카 타먹는 건 제티였구나. 아, 슬레이어스가 리나예요? 아, 너무 다 헷갈린다. 다 비슷비슷해. 모르겠다. 체리 나와도요. 하나 했다, 또 한 건 잡았다, 우리 햇살이들. 신났다, 또. 네이스킹 나오고 난리 났다. 난리 나불었다. 오늘도 즐거운 햇님 놀리기 재밌네요. 마법소녀 네스케 가시죠. 전사소녀 체리나까지 나왔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응? 저는 그거랑, 근데 전 다 일본 거긴 하다. 진짜 옛날에 다 일본 거. 진짜. 저는 그거 좋아했었는데, 그 운동, 방송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운동! 빛나라! 그 아이 이름이 빛나라였어. 나라야! 대운동회 맞네. 화이팅 대운동회. 먹방송을 했냐. 어머, 옛날에 이제 만화를 진짜 좋아했었어가지고 많이 봤던 것 같긴 한데 톨키도 봤었고 뭐. 은하철도 999도 봤었고 근데 그건 다 안 봤다. 좀 어두웠잖아요. 은하철도 999 내용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머털도서 완전 재밌었죠. 머털도서는 근데 설이나 추석 연휴 때만 있었어요. 영심이 숫돌이다 맞죠?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어, 그럼 요즘에도 5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만화가 하나요? 옛날에는 우리 항상 그 학교 끝나는 시간 있잖아요. 5시 반, 뭐 이렇게 그 정도에서 딱 좋아해, 딱 했었거든요. 항상 만화가. 그래서 막 피곤하고 통쾌할 때는 저 길거리에 애들이 없다 그랬었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긴 요즘에 유튜브로 볼 때니까. 왜냐면 채널이 하도 많아서. 엥? 진짜 이거 이름이라고? 요새는 어쩔TV 시크릿 주주 에디션. 어쩔TV라는 게 진짜 제목에 들어간다고요? 맞아, 예전에 통키가 시청률이 40%가 넘었다. 우와. 시크릿 주주. 그 본 것 같아, 시크릿 주주. 들어본 것 같아. 아, 맞네. 요즘엔 5시엔 학원 가는구나, 아이들이. 이게 뭐라고도 매웠나봐. 와. 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잘 먹어보았습니다. 한 조각이 남았네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30분이 되었어요. 제가 그 공지에 살짝 적긴 했지만 그 제가 그 새벽 1시 반까지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지 남기는 것도 계속 그 새벽에 알람 울려가지고 제가 잠 깨울까봐 제가 공지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지금은 공지를 안 쓰더라도 새벽 1시 반까지 안 올라오면 아, 업로드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날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올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